40번 해보겠습니다. 요약 문제예요. 요약을 한다는 게 뭡니까? 출제자 마음 같아가지고는 이 지문을 읽고 요지를 한번 써봐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단어만 두개 비워놓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지야, 이게. 이걸 안 보고도 이거 읽으면서 요지가 머리에 떠야 됩니다. 이 지문을 읽으면서 요지가 머리에 떠야 돼. 그러고 나서 밑에 가서 보면 답이 금방 보인다고. 그런데 이렇게 두 개짜리 빈칸이 나오는 거는 제가 항상 말할 때 뒤에 것부터 맞추라고 합니다. 뒤에 것부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게다 달라. 그러면 앞에부터 맞춘다고. 앞에 보니까 larger 두 개, higher 한 개. 뒤에 보니까 larger number, higher number. 둘다 같은 거니까 세 개가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smaller가 두 개니까 1, 2, 3번 중에 하나겠지, 그지? 답이. 이렇게 용의자를 좁혀줍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확인하고 올라와서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하면 돼요. There is no question that. That 이하는 no question. 의문의 여지가 없다. Losing weight is hard. Losing weight. 살을 빼는 거. 살을 빼는 것이 힘들다는. 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근데 살인데 지방도 살이고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도 살인데 근육이 빠지면 안 되고 지방만 빠져야 됩니다. 지방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According to one calculation, 하나의 계산에 의하면 we must walk 35 miles. 35 miles 하면 56km입니다. Or jog for 7 hours. 7시간 동안 jog, 조깅을 해야 to lose just 1 pound. 1 pound 하면 450g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도량형인데 LBS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LBS 그렇게 나오면 이게 파운드고 OZ 나오면 그게 ounce고 그래요. 그런 게 나오면 아 이게 미국의 도량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450g을 빼려면 56km를 걸어야 된대. 근데 one big problem with exercise is that 운동의 one big problem 큰 문제 중에 하나는 is that 이 아이다. We don't track it very scrupulously. 우리가 is은 뭐야? 운동, exercise, 운동을 very scrupulously 이걸 그러니까 용의주도하게라고 넣어놓으면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scrupulously 이거는 용의주도하기가 아니고 정직하고 세심하게 정직하고 세심하게 운동을 track 추적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단어를 이렇게 엉터리로 공부해 놓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scrupulous 그거의 반열은 뭡니까? 응? unscrupulous 그 반열은 unscrupulous 앞에 un이 붙어가지고 그거는 뭐야 의미가? 그거는 조심스럽지 않게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나쁜 범죄자 같이 나쁜 법카를 막 함부로 사적인 용도로 막 쓰는 그런 사람들 두고 unscrupulous 경찰대 단어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고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어가 안 늘어요 단어 공부할 때 네, 경찰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5km 걸었으니까 5km 걸었다고 운동 일지 쓰고 내일은 7km 걷다 쓰고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A study in America found that. A study, 한 연구, 미국에서의 한 연구가 데니아를 발견했다. People overestimated the number of calories. 사람들이 overestimate 과대평가한다. 칼로리의 숫자를. 칼로리는 열량이죠. 열량의 숫자를. 과대평가한다. 어떤 열량이냐면, they burned in a workout. workout 하면 exercise, 운동입니다. 운동에서 burned, 소비한 칼로리를 과대평가한다. by a factor of four. by a factor of something 하면 something 배만큼 여기서는 4니까 4배만큼 과대평가한다 그러니까 운동 조금 해놓고 자기는 굉장히 칼로리를 많이 소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they also then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한 consumed 소비한다. 그냥 먹는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about twice as many calories 두 배나 많은 칼로리를 먹는다. As they had just burned off 그들이 방금 burned off 소비한 만큼 그들이 방금 소비한 것보다 두 배나 더 먹는다. 선생님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운동을 하면은 식성이 굉장히 좋아져. 많이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면 지방은 안 늘고 근육이 많이 늡니다. 그게 기술인데 사람들이 모르지, 그지? 그럼 막 그런다고 애들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밥만큼 고기를 먹습니까? 저희들이 재벌도 아닌데. 닭가슴살을 사면 돼.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그거를 밥만큼 먹으면 됩니다. 구워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As Daniel Lieberman noted. Daniel Lieberman. 이분이 noted. 주목했듯이. 어디에서? In the story of the human body. 이게 그분의 책이신가 봐요. 인간 몸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책에서 noted, 주목했듯이 A worker on a factory floor 공장의 노동자 한 명은 will in a year 한 해에 will expend about 175,000 more calories 이만큼 칼로리를 더 expend, 소비한다 spend 같은 거예요. 소비한다. 누구보다도? than a desk worker. 사무직 직원보다. 당연하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몸을 움직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근데 이만큼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 열량이냐면 equivalent to more than 60 marathons. marathons. 한국에서는 마라톤이라고 하죠. marathon입니다. 56.7km, 그지? 60번의 마라톤을 뛰는 것보다 더 많은 equivalent, 동등한 만큼의 칼로리를 더 소비한다. That's pretty impressive. 그것은 굉장히 impressive. Pretty, 여기는 예쁘다는 게 아니고 very, 아주 impressive, 인상적이다. 뭐가 그만큼 많은 칼로리를 먹는 게더 먹는 게. But here's a reasonable question. But 나왔으니까 세번딱 치고. 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요지는 역점에 표시판 뒤로 나옵니다. But. 그러나, 이성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콜론이 나오면서 질문이 뭐냐면, How many factory workers? 얼마나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이 look as if 마치 뭐뭐한 것처럼 보이냐? They run a marathon every 6 days. 매 6일마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보이냐? 얼마나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To be cruelly blunt. To be blunt. 뭐야 이게? 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인데 중간에 cruelly가 들어가지고 무자비하게 솔직히 말하면 다른 말로는 뭐야 이거? Bluntly speaking, 또 뭐, frankly speaking, 그지? 근데 frankly speaking하고 bluntly speaking하고 의미가 달라요, 약간씩. Bluntly는 까놓고 말해서,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not many, 많지가 않다. 거의 희박하겠지, 그지? 이렇게 많이 먹는데. That's because most of them. 그것은 왜냐하면, most of them. 그 공장 노동자의 대부분이 like most of the rest of us, re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replace all those burnt calories, replace 교체한다는 뜻인데 all those burnt calories 자신들이 일하면서 소비한 칼로리를 다시 먹는다 and then some 나오는데 뒤에 생략되는 게 and then some more 더 먹는다. 그두배 먹는다 그랬지, 두 배. When they are not working.
그들이 일하지 않을 때 집에서 퇴근하고. 예,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 선생님, 지금은 딴 일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상하지, 그지? 조금밖에 안 먹는데 뚱뚱하더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뷔페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그 선생님하고. 근데 밥은 탄수화물이니까 배가 고프다고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밥은 조금만 먹고 반 공기만 먹고 그 남은 양을 단백질로 채우면은 지방이 안 많아져요. 아시겠죠? Anyway, 요지는 뭡니까, 요지? 운동이 좋은데 운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다. 그거잖아. Losing weight. 살을 빼는 것은 is hard. 어렵다. Because people usually think. 왜냐하면 사람들이 usually think.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they burn a larger 아니면 higher. 둘 중에 하나죠. Larger number of calories. 더 많은 숫자의 열량을 태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보다 더? Than they actually did.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몇배 더? 네배 정도 한다고 그랬죠. 네 배.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하나인데, and 비한다. Exercise. 운동을 비한다. By eating a lot of food.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운동을 비한다. Undo 한 뭡니까? 비에 1번에 undo 한 뭐예요? 응? 두 앞에 on을 붙였습니다. 뭐예요? 모른다고? 응? undo 하면 원 상태로 돌리다. 원 상태로 돌리다. undo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몰랐어. 그러면 intensify 이건 뭐예요? 응? intensify 강하게 만들다. 정도를 강하게 만들다.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운동의 정도를 강하게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2번은 아니고 supplement 이건 뭡니까? 명사로는 보충제를 말하는 건데 동사로는 보충하다. 운동을 보충한다.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1번밖에 안 남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만약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undo 대신에 교수님들이 더 어려운 단어를 넣어놨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오답을 지우면 돼. 그렇게 하는 게 빠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기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osing weight is hard because people usually think they burned a larger number of calories than they actually did and undo exercise by eating a lot of food. There is no question that losing weight is hard according to one calculation. You must walk 35 miles or jog for 7 hours to lose just 1 pound. One big problem with exercise is that we don't track it very scrupulously. A study in America found that people overestimated the number of calories they burned in a workout by a factor of 4. They also then consumed, on average, about twice as many calories as they had just burned off, as Daniel Lieberman noted in the story of the human body. A worker on a factory floor will in a year expend about 175,000 more calories than a desk worker, equivalent to more than 60 marathons. That's pretty impressive. But here's a reasonable question. How many factory workers look as if they run a marathon every 6 days? To be cruelly blunt, not many.
That's because most of them, like most of the rest of us, replace all those burnt calories and then some when they are not working.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